안녕하세요. 메가3팝입니다. 저는 지금 진주에 와 있는데요. 여기 진주 메가3팝에는 엄청나게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서 얼른 빨리 와봤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특별한 것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러 가실까요? 진주섬에는 얼마나 특별한 점들이 있을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지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른쪽에, 우와, 여기 벌써 들어오자마자 카운터가 보이는데 카운터 진짜 넓고 직원분들 엄청 많으신 거 보이세요? 진짜 요리가 빨리 나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기 XX 메뉴판 핫도그, 포테이토 엄청 많네요. 와플도 있고 베이글도 있고 프레첼도 있고, 우와 진짜 브런치 카페 아니에요? 여기 왼쪽 보시면, 와 진짜 일반 PC방 같지 않고 이제 PC 배치가 정말 특이하게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정말 일반 PC방이 아니라 대회석처럼 진짜 딱딱딱 승부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와 보이세요? 이렇게나 넓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여기서 게임하면은 맨날 대회석에서 대회하는 것처럼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얼른 빨리 따라오세요. 짜잔! 여기는 3층이지롱! 1, 2, 3층 다양한 층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뭔가 그냥 일반 PC방이 아니라 프리미엄 PC카페랄까? 내려가서 밑에도 한번 바라볼까요? 제가 여기서 정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여기 바로 커플석! 사랑과 우정이 싹 트는 커플석! 이 커플석에 그냥 일반 앉아있는 게 아니라 좌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PC방에서 진짜 한 번도 못 봤던 구조인데 이렇게 앉아서 게임하면 우정도 사랑도 싹 트고 정말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게임하다가 쉬다 쉴 수도 있고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는 또 왼쪽에 보시면 일반석들이 있어서 편하게 혼자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오른쪽에 커플석이 있어서 친구랑 또 연인이랑 같이 게임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좀 이따 커플석은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매장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주점이 정말 특별한 게 이게 다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옆에 옷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와 정말 1호실, 2호실 이렇게 나뉘어져서 정말 큰 PC방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나 이렇게 PC방이 이렇게 넓죠? 정말 2호실 한번 체험해보세요. 라라라라라 라라라 짠! 여기는 2호실이에요. 이렇게 1호실 바로 건너편에 2호실이 있어요. 2호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반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체로 또는 혼자 오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흡연실이 있는데도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그냥 게임하다가 간편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짤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의자, 유리문으로 봐도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짠! 제가 지금 여기 일반석, 대회석 같은 일반석에 앉아봤는데요. 어때요? 정말 대회하는 느낌 나지 않아요? 여기서 게임하시는 분들도 정말 대회에 온 것 같은 선수 같은 느낌을 내면서 게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카운터 안에 잠깐 들어와 봤네요. 이렇게나 넓은 카운터 진짜 처음 봐요. 정말 위생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진짜 좋고 음식도 정말 빨리빨리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은 스태프 조끼 입으신 거 보셨어요? 완전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테리어는 대충 설명드려본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요금도 충전해서 먹기도 해보고 게임도 해볼게요. 우와 진짜 넓은 거 보이세요? 이용석이 102석이고 방금 101석 됐어요. 그리고 좌녀석이 76, 거의 180석 있는 건데 진짜 넓지 않아요? 와 저는 일단 비회원으로 1,000원어치 한번 해볼게요. 상품권은 구매 결제 완료.
저는 2105번을 받았습니다. 한번 그럼 저는 커플 속으로, 커플이 없지만 한번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매너 있게 신발 벗고 입장해 볼게요. 귀여운 토끼 방석에 한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같이 앉아서 앉기도 하고 콘소콘 얘기하면서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도 이제 사용해 볼게요. 일단 키보드는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방수래요. 귀여운 핑크 방수 긱스타 키보드에 이렇게 사운드바. 사운드바는 완전 시크한 블랙 빅스타 제품으로 돼 있고, 그리고 모니터가 완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커브드 모니터로 되어 있어요. 정말 고급져 보이지 않아요, 뭔가? 헤드셋도 완전 핑크핑크 귀여운 방석이랑 세또세또인 빅스타 핑크 헤드폰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와, 이거 보이셨어요? 물결 따라 빛 변하는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떡해? 제가 사실 정말 게임을 못해서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배그, 디아블로, 오버워치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고사양이어서 빨리빨리 정말 예쁘게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제 달리러 가볼게요. Let's go! 함께 달려요. 속도가 숨기는 카트라이더. 아, 내 거 뺏지 마. 용감한 라이더. 오 마이 갓. 너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따라잡는다. 기다려. 아, 저 왜 이렇게 못하죠? 나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지? 아. 아, 이래서 제가 면허가 없나 봐요. 이거 뭐야.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앞을 못 나가? 앞을 직진하라고 문정아. 앞을 봐. 왜 나는 앞을 직진을 못하지? 부스타 제발 마지막 바퀴는 들어가자. 예, 공격 성공. 예, 저 1등 했어. 1등 그랬는데도. 아니, 제가 사실 진짜 늦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용감한 라이더 사랑님이 저를 양보해줬어요. 우승을 양보해주셔서 제가 1등 했어요. 짠! 메가세리 빠르게! 이제 게임 한판 했더니 힘드네요. 살짝 누워서 쉬어볼까요? 아프다. 잠시만 건들지 마세요. 5분만 자고 올 테니까. 갈 뻔했잖아요. 자, 이제 너무 이제 게임을 열심히 했더니 1등도 했잖아요. 이제 배고프니까 막 먹을 것들을 좀 시켜볼게요. 우와, 메뉴들이 엑소베스트, 엑소카페, 엑소소머지, 엑소핫도그, 엑소튀김 분식. 정말 다양하게 있네요. 베스트니까 이게 완전 베스트 베스트인가 봐요. 미숫가루 스무디, 돈불고기 덮밥, 대패 삼겹살, 핫도그, 치즈불고기, 칠리치즈, 라볶이, 치즈 시즈닝, 콜팝, 추억의 콜팝, 핫도그 종류 이렇게나 많은 거 보이세요? 불고기 디럭스, 치즈불고기, 스파이스 치킨. 와, 튀김에도 뭐가 있나 봐요. 라볶이? 라볶이? 라볶이, 떡볶이, 어니언 감튀, 소떡소떡, 만두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뭐 먹을지 너무 고민된다. 드디어 메뉴를 골랐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대패삼겹볶음밥. 삼겹살은 실패할 수 없잖아요? 와, 대패삼겹볶음밥 이것도 XOXO 거예요. 3등이니까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미숫가루 스무디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 미숫가루 짱팬인데 한번 이것도 시켜볼게요. 그리고 감자튀김 치즈 감튀를 먹고 아이스티가 그렇게 여기가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티를 하나 더 시켜보도록 해볼게요. 여기는 정말 독특한
콜라가 있다고 그래요. 체리콕이 있다고 하는데 체리콕도 한번 시켜볼게요. 와 이렇게나 많이 시켰는데 가격 보이세요? 15,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주문을 다 했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서 진짜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저녁도 못 먹었거든요. 너무 배고파.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 치즈 감자튀김. 치즈 이거 소스 엄청 많이 뿌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다 튀겼나 봐요. 완전 바삭바삭하게 보여요. 그리고 진짜 제가 진짜 미숫가루 진짜 좋아하는데 미숫가루 이렇게 슬러시 쉐이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용량이죠. 양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완전 귀엽게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음밥이 나왔어요. 완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볶음밥도 엑소엑소 거래요. 아니 엑소엑소 핫도그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볶음밥도 하다니. 오마이갓 너무 맛있겠잖아. 일단 비주얼은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미숫가루 쉐이크부터. 완전 미숫가루 맛이 너무 진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심지어 진짜 미숫가루 쉐이크인데 시원하니 미숫가루. 너무 맛있잖아. 이제 씻기 전에 감자튀김. 빨리 감자튀김 먹어볼게요. 이렇게 치즈가루가 원래 골고루 뿌려져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완전 골고루 다양하게 여러 군데 많이 뿌려져 있어서 너무 좋아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완전 바삭바삭 다 튀긴 느낌인데 기름기가 전혀 없어요. 보시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 갓 튀겼는데 기름기까지 없다니 너무 완벽하잖아. 치즈 맛도 완전 느끼한 치즈 맛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치즈 맛이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메인 메뉴 볶음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시죠? 이렇게 김이랑 찹찹찹 섞어서 먹어야 되는 거. 너무 맛있겠다. 이제 막 만들었나 봐요. 고기도 완전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맛있겠다. 한번 이렇게 고기랑 김이랑 한입 가득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딱 고깃집에서 먹는 그 고추장에 고기에 밥에 깍두기에 이렇게 총총총 섞어서 해주시는 딱 그 볶음밥 맛인데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막 자극적이지 않고 딱 맛있게 양념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아 여러분들도 한 입 하세요. 아 한 입 해.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PC방에서 게임도 하고 페이트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나 완벽하다고? 오늘 노숙자 컨셉인가요? 자 이제 배도 빵빵하고 너무 배가 부른데 한숨 자고 올게요. 레드썬. 농담투. 오늘 이렇게 진주점에 있는 PC방을 한번 여기저기 다녀봤는데요. 정말 음식점도 너무 맛있었고 좌석들도 이렇게 대회석으로 되어 있어서 대회장에 온 기분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커플석도 앉아서 좌식으로 되어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카운터도 정말 크게 되어 있어서 음식도 빨리빨리 나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약속하는데 여기는 진주에서 제일 좋은 PC방이에요. 다들 한 번씩 진주점 PC방 놀러 와보세요. 내가 스리팝으로 오세요.